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발언 도중 침묵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한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은행 장호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출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일에 열린 부천 이모신 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아 형기 82%를 채우고 오늘 오전 풀려났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초 자신이 아닌 회사 관계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의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20대 A씨를 오늘 새벽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